English.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100이 들어가는 구동사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금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최대한 집중을 좀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달 드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결국은 어때요? 결과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사에 들어가는 백인데요. 이 백이라는 게 딱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뒤로 가다라는 느낌 있죠? Step back. 해보세요. Go back. 뒤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공간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뒤로 후퇴하는 느낌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라는 게 시간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은요. 바로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이라는 게 공간상에서는 어때요? 뒤로 가는 거고요. 시간상에서 뭐다? 그렇죠. 과거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Go back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Go back.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ed to go back home. Go back home이라고 나왔어요. 참고로요. Go home이라고 하지 go to hom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go back home이라고 하지 go back to hom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 need to go back home to pick up my phone. 이렇게 나왔어요. 아, 전화기를요. 냅두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I need to go back home to pick up my phone. 아, 가서 빨리 전화기 픽업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어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죠. Go back 하고 있는 겁니다.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ome back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Come back. 여러분들 예전에요. Come back, come. 이거 서태지 아이들 노래 혹시나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나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come back home이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와 이런 의미가 돼요. 보세요. When will you come back from your vacation? Vacation은요. 이게 방학이란 말도 있지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vacation은 휴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휴가에서 너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I can come back. I can come back. I can come back. Call back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gotta call you back. Something came up. 뭐라고 했어요? I gotta call you back. Something came up. 이렇게 나왔죠? 자, 운전하다 보니까 이쁜 여자애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한테 한번 말을 걸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친구한테 I gotta call you back. 내가 너한테 다시 전화할게. Something came up. 뭔가 지금 일어났어.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얘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하튼 call back이라는 건 뭐야? 전화를 다시 거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pay back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pay. pay라는 것은 누구한테 지불하는 것이죠?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pay back이라고 나왔으니까 다시 지불하다. 쉽게 말하면 어때요? 갚아버리는 거죠? I'll pay you back next week라고 나왔어요. 자, 내가 다음 주에 너한테 돈을 pay you back, 갚을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pay back이라는 것은 pay off하고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pay off라고 하면요, 빚을 다 갚아버리는 의미가 있고요. pay back이라는 것은 다 갚다라는 의미까지 보여주진 않고 그냥 갚는 거, 부분적으로 갚아도 우리가 pay back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we borrow, we pa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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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get back이라는 표현이에요. Get back. I need to get back in shape이라고 나왔죠. 자, 내가 한동안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나고요. 아이고, 몸이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I need to get back in shape이라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in shape이라고 하면요. 건강한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야, you're in great shape이라고 하면요. 야, 너 몸 좋구나. You're in great shape. 자, 몸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하튼 I need to get back in shape이라고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전처럼 운동해야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o it's easier to get back in shape than it is to get in shape the first time. So it's easier to get back in shape than it is to get in shape the first time. So it's easier to get back in shape than it is to get in shape the first time. So it's easier to get back in shape than it is to get in shape the first time. Step back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설명할 때 step back이라는 표현 사용했는데요. Step back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때요? 뒷걸음치는 느낌이에요. Step back. 자, 앞으로 가는 걸 step forward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step backward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step bac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t's step back and look at the bigger picture. 이 느낌은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뒷걸음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먼 곳에서 보면요.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죠. 넓은 그림을 볼 수 있죠. 너무나 좁게 보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먼 곳에서 약간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Let's step back and look at the bigger picture.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 can ask you to step back, sir. I can ask you to step back, sir.
I can ask you to step back, sir. Cut back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cut 자르는 거죠. back이라고도 하는데 이 back이라는 게 뒤로 가는 의미잖아요. 그럼 cut back이라는 것은요, 줄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need to cut back on our expenses to save money. 우리는요, cut back on our expenses. 우리의 expenses,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To save money, 돈을요, save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요거는요, 예전에 했던 표현 중에서 cut down이라는 표현 혹시나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구동사를요, 1강서부터 쭉쭉쭉쭉 하고 있거든요.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요, 처음서부터 1강서부터 차근차근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여하튼, cut back이라는 것은 cut down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거는요, cut down on our expenses.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줄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 know, baby, it would be a good idea if we cut back on expenses. You know, baby, it would be a good idea if we cut back on expenses. You know, baby, it would be a good idea if we cut back on expenses. Hold back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금요, 오바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눈물이 여기 고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때요? 중력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걸 남들 앞에서 이제 눈물을 보이는 건 좀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눈물이 이제 안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hold back이라는 게 약간 참다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I didn't want to cry during the movie. 영화가 나올 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But I couldn't hold back my tears. 그런데요, 나의 tears를 hold back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영화였나 봐요. 참고로 요 tears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요,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Tears. 나의 눈물을 hold back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Think about poor Tyler bravely trying to hold back tears. Think about poor Tyler bravely trying to hold back tears. Think about poor Tyler bravely trying to hold back tears. Think about poor Tyler bravely trying to hold back tears. Look back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공간상에서는요, look back, 돌아보는 거 있죠? 이렇게 돌아보는 거 있죠? 이거 look back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look back이라고 하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옛날 사진을 보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있죠. When I look back on my childhood,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I have many happy memories. 나는요, 많은 행복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Sometimes it's not good to look back on the past. Sometimes it's not good to look back on the past. Sometimes it's not good to look back on the past. Sometimes it's not good to look back on the past. English. 리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back이라는 것은요, 공간과 시간을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공간에서는요, 뒤로 뒷걸음치는 느낌입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back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는,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구동사에 들어가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앞에 영상들을 플레이해 볼 테니까 한번 쉐도잉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넥스 타임 고맙습니다.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Can you go back to the market and get me some aspirin? I can come back. I can come back. I can come back. I gotta call you back. Something came up. I gotta call you back. Something came up. I gotta call you back. Something came up. Whatever we borrow, we pay back. Whatever we borrow, we pay back. Whatever we borrow, we pay back. So it's easier to get back in shape than it is to get in shape the first time. So it's easier to get back in shape than it is to get in shape the first time. So it's easier to get back in shape than it is to get in shape the first time. If I can ask you to step back, sir. If I can ask you to step back, sir. If I can ask you to step back, sir. You know, baby, it would be a good idea if we cut back on expenses. You know, baby, it would be a good idea if we cut back on expenses. You know, baby, it would be a good idea if we cut back on expenses. Think about poor Tyler bravely trying to hold back tears. Think about poor Tyler bravely trying to hold back tears. Think about poor Tyler bravely trying to hold back tears. Sometimes it's not good to look back on the past. Sometimes it's not good to look back on the past. Sometimes it's not good to look back on the past.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get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